안녕하세요. 발레 대중화를 위한 채널 K발레TV의 김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죠? 그동안에 제가 좀 너무 바빴어요. 가능하면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의 영상을 올리려 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네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훌리우프카 선생님의 발레 클래스를 같이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컨텐츠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센터 아다지오죠?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순서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마도 연령층이 다른 또 배움이 다른 많은 학생들이 한자리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수업 수준의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 학생에게 지적을 주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코디네이션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코디네이션이라면은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의 조화로운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영상에서는 페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상체를 플럽을 하고 그 다음에 기둥다리와 움직이는 다리 그 다음에 팔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무용수들의 움직임 한번 보실까요? 저번 영상에서도 턴듀 할 때 팔 없이 했었는데 요번 아다지오 스텝에서도 팔 없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가끔 팔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거나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어깨가 많이 올라가는 학생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트레이닝 하기도 하는데요. 저렇게 팔을 배제하고 움직임을 하면 몸의 방향과 위치 그리고 몸통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트레이닝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툴렁 또는 프로미나드라고도 불리우는 동작인데요. 겹친 다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겹친 다리라 하면은 왼쪽 어깨에서 다리가 멀어지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보통 알라베스크 하지 말라고 하죠. 알라베스크란 아라베스크와 알라스콘의 중간지점. 그닥 바람직하지 않는 동작이죠. 저렇게 툴렁이나 프로미나드를 할 땐 다리가 저렇게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로미나 아니 툴렁을 할 때 이렇게 다리가 빠지지 않고 겹쳐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하세요. 아이고 저기 우리 K발레TV의 유명한 어린이 발레리노죠. 현우도 보이는데요. 누나 그리고 형아들 사이에서 저렇게 당당하고 늠름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지금 새로운 지적을 하나 주시는 것 같은데요. 걷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레에서 걷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안타깝게도 이걸 완벽하게 잘하는 학생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한번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한번 영상 보실까요? 엉덩이를 빼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리궁뎅이가 되지 않고 골반을 똑바로 펴서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고 등 중심으로 마치 벽에 기댄 듯한 느낌으로 잘 걸어야 합니다. 지적을 받은 후 우리 콩쿨 참가자들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슴을 열면서 데벨로페 드방 두 다리 동시에 움직이면서 걸을 때 가슴 너무 앞으로 쏠리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허리를 세우면서 플리에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부터는 팔과 함께 아다지오를 하는데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들 아라베스크 할 때 팔이 먼저 위치를 잡고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호흡을 들면서 롤 다운. 팔이 밀지 않고 팔을 모아주면서 파세 데벨로 배드방. 이때 허리가 죽으면 절대 안 돼요. 기립근이 서 있게. 겹친 다리, 다리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저 동작은 정말 많이 하죠. 가슴을 열면서 데벨로페드방. 파세 데벨로페드방 할 때 드방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연속된 동작이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팔과 몸통과 다리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움직이라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영상 잘 보시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아다지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다지오 너무 힘들죠? 특히 남학생에게는 정말 정말 힘든데요. 멋진 점프를 만들고 싶은 우리 남학생들은 정말 아다지오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점프를 잘하고 싶으면 아이러니하게도 점프 연습도 하지만 아다지오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Thank you.